부여의 민심을 혼란케 하다니요. 나는 군상을 이끌고 부여의 전쟁을 도왔는데 어찌 내게 이런 누명을 씌운단 말입니까? 연타발군장, 부여와 진번 임등군이 전쟁을 하는 동안 군장의 상단에서 푼 식량은 부여의 저잣거리에서 두 배가 넘는 값으로 거래가 되었어.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어찌 그 같은 악랄한 상술로 이문을 챙기려 한단 말이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문을 챙기기는커녕 난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 싼 값으로 식량을 풀었습니다. 상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잘할 것 아닙니까? 상인들을 데려오너라. 예! 상인들을 데려오너라! 말해보거라. 전쟁 중에 연타발 상단에서 저잣거리에 풀어놓은 식량은 그 질에 비해서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소인도 장사를 하는 처지지만 먹을 걸 가지고 그리 악랄하게 장사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연타발 상단은 전쟁 중에 밀거래까지 한 줄로 압니다. 이리 증언하는 자들까지 있으니 군장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부여의 권력을 쥔 분이 이리 치졸한 누명을 씌우다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연타발 군장을 하옥하거라! 예! 예. 전하, 명심하십시오. 지금 전하는 세상 이치를 거역하고 계십니다. 마마, 송양 군장이 들었습니다. 모셔라.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연타발 군장은 전쟁의 혼란을 틈타 부여의 민심을 혼란케 하였소. 내 그 죄를 엄히 다스릴 생각인데 송량 군장이 졸본을 맡을 수 있겠소? 이럴 말이옵니까? 우리 졸본의 민심은 이미 연타발 군장을 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부여는 계류와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오. 그 자리를 군장이 대신하시오. 전하를 위해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네가 언제 내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런 네가 내게 청을 하다니 참.
참으로 뻔뻔하구나. 제게 마음이 상해서 이러시는 거면 제 아비를 풀어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네 아비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합당한 죄값을 칠 것이니 그만 물러가거라. 오래전 현토생에서 보았던 계집이구나. 제법 도도하게 생겼다 여겼더니 네가 소선호였구나. 전하, 효심이 깊은 계집이 아닙니까? 아비를 대신해 죽길 바라는데 죽여주시지요. 현명한 계집이라 들었는데 이 징역이 된 걸 보면 그게 다 헛소문이었던 모양이구나. 대체 어쩌자고 이리도 미련한 짓을 한 게냐. 전하도 안타깝습니다. 어찌 저리 어리석고 미련한 계집을 마음에 두셨다는 겐지. 그만 물러가거라. 울지 마라. 반드시 복수를 했어요. 복수를 하자면 살아야 한다. 지금 네가 생각할 것은 게루와 네가 살 방도를 찾는 것이야. 내 말 알겠느냐? 부여와 게루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상단 모두 부여를 떠나거라. 이제부터 연타발 군장과 소선호 너는 물론 게루 사람 누구 하나라도 부여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말 좀 묻겠소. 기 좀 크고 피부가 좀 하얀 남자 못 봤어. 저기 그냥 까지 철기군이 온 건 틀림없이 뭔가 있다는 거야. 왕자님이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그래, 빨리 알아보자.
봤어. 보이다 주문 왕자. 뚜에이마. 무쳐. 그렇네라. 예. 장관님 살아계십니다. 틀림 없냐? 예, 형이. 왕자님, 탈모가 왔습니다.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 그래갖고 탈모가 왔습니다. 자, 근데 대장, 현대성 철기군들이 와서 지금 종관님의 현대성을 압송한답니다. 현도성으로 압송되기 전에 왕자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모 벌모가 왕자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왕자님!